뜨네. 안녕하세요. 느리니까 적응이 안 되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늦게 시작해버린 라방이네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편하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막상 여기 오니까, 또 뭔가 많이 세팅이 돼 있네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조금 네, 편하게 소통하면서 해보려고 인스타로 네,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유튜브를 할 때는 다 이렇게 닉네임이 있으셔가지고 한 번에 눈에 들어왔는데 다 영어라서 잘 안 보겠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곧 시작할게요. 네, 라방 저장 하려고요. 당연히 해야죠. 네, 일단은 저 오늘 뭐 노래도 한번 부르려고 하고 또 뭐 이것저것 이제 준비를 살짝 했는데 먼저 워밍업을 위해서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질문해주세요, 여러분. 저녁 아직 안 먹었습니다. 저녁 아직 안 먹었어요. 그쵸? 제 얼굴에 지금 빛이 너무 나고 있죠? 주변에 세팅을 해가지고. 네, 지금 카메라가, 네, 제가 자꾸 움직여서 카메라가 저를 못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기념으로 사실 한 건데 저녁 왜 안 먹었냐면 이거 준비하느라 분명히 제가 소소하게 한다 했는데 지금 소소한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점심은 우삼겹 도시락 먹었습니다. 된장찌개랑. 저녁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와,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또 늦어버려가지고. 네, 라이브 저장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저장할 거예요. 아침에 이참에 먹방, 네, 먹방도 한번 먼 미래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노래를 좀 준비했는데 노래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뭔가 시작하는 느낌이야. 제가 안 나가지고 노래를 들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근데 질문 또 하나 있어서 신년 계획. 아, 이거 나중에 말해야겠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노래 한번 들려드릴게요. 노래 들려드리고 로망 포르노 한번 듣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네, 오늘은 기타가 없습니다, 여러분. 소소하게 인스타로 한다 했는데 난이도가 이게 지금 훨씬 높은 것 같네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난리 났어.
네, 로망프로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손이 아니라 마이크에다가 문스틱을 달아봤습니다. 네, 셀러문 일기에 나오는 무기거든요. 네, 로망 프로도 어떠셨나요, 여러분?
두 번째 방송을 또 켜게 됐는데요. 저번 방송 때 사실 긴장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편하게 못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편하게 하려고 네, 이렇게 켰는데 카메라가 한 대 더 생겨가지고 아니, 저의 부끄러움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어쨌든 오늘은 저번만큼 막 뭐 사실 준비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을 막 생각을 일부러 안 했어요. 저번에 그렇게 하니까 막 오히려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편하게 댓글도 읽으면서 좀 하고 싶어가지고 잘 해보겠습니다. 아, 네. 그쵸. 노래방에 들어오면 좋겠죠. 스타일링 찰떡이죠. 네. 오늘 스타일링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자꾸 판이 꺼지는데 오늘도 라이브 한다니까 이제 스타일리스트 그 201호 팀께서 이제 또 하나 좀 와서 입고 가라 해가지고 입고 왔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거가 왜 이 옷을 추천을 그 저한테 오늘 입고 나왔냐면 왜 스타일리스트 팀에서 이 옷을 이제 해주셨냐면 제가 이번에 사랑의 달인 편곡을 할 때 사랑의 달인 편곡할 때 그 기타 편곡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 라디오에 대해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혹시 눈치채신 분들이 있으시려나요? 연주하시는 분들은 조금 대충 아시거든요. 그 라디오에드의 명곡 중에 하나인 그 네, 파라노이드 안드로이드라는 리프가 있는데 곡이 있는데 그 곡에 나오는 리프를 네, 좀 응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또 들으시고 스타일 팀에서 조니 그린우드 그러니까 조니 그린우드가 라디오에드의 기타리스트인데. 그것을 이제 테마로 한 곳을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오늘 몇 시까지 할지는 시간을 정하진 않았는데 두 시간까지는 조금 제가 할 게 없을 것 같고 네 진짜 스타일리스트 팀 짱이죠. 네. 말을 왜 이렇게 못하겠지. 어쨌든 스웨터 너무 이뻐서 저도 또 오늘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라디오이드 파라노이드 안드로이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뮤직비디오에도 보면 파라노이드 안드로이드 그 노래방 장면에서 파라노이드 안드로이드를 틀어놓고 하거든요. 보신 분들이 있으려나? 실제로 기타를 쳐주신 이제 저희 기타 세션 오빠께서는 엄청 그 부분에서 웃었다고 빵 터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오늘 좀 라디오에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반응이 별로. 라디오에디 옛날 사람들이 듣는 음악이 돼버린 거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뭐 특별히 할 이야기들을 생각을 하다가 제가 좀 제 취미 중에서 LP를 모으는 게 있어가지고 LP를 오늘 좀 들고 와봤거든요. 아, 라디오헤드 좋아하시는 분들 소원. 네, 라디오헤드 좀 좋아한다고 말하기에 너무 뭐랄까 너무 기념비적인 아티스트라서 그쵸 라디오헤드 좋죠. 혹시 좀 요즘에 보니까 절 이렇게 연배라고 해야 되나? 조금 이제, 저보다 조금 이제 세대가 조금 뒤이신 분들은 라디오에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좋아하는 아티스트 너무 많은데 지금 라디오에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라디오에도 좋아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 없나요? 어쨌든 보통 라디오에도 하면 톰요크라고 이제 그 프론트맨이 보통 많이 언급이 되는데, 조니 그린우드를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자꾸 얘기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의 달인 좋으시다면 파라노이드 안드로이드들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하거든요. 그쵸, 라디오헤드가 필티에게 영향을 많이 준 아티스트인 거죠.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다 영향 진짜 많이 받았을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이것입니다. 사다. 이게 레드위드 오케이 컴퓨터라는 제일 이제 뭐 상업적으로든 뭐 평단에서도 제일 성공한 앨범인데요. 이게 2017년에 이제 발매 20주년 LP가 나왔었는데 샀어요. 너무 뭐 좋아하는 앨범이고 많이 들었어가지고. 근데 저는 LP를 잘 안 들어서 100% 저는 소장용으로만 들고 있는데 오늘 좀 방송에서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틀어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약간 언박싱 해보려고요. 완전 세팅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정판이어가지고 약간 힘든 건데. 근데 오케이 컴 음악을 좋아하시거나 여러분들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들려드릴게요. 오늘 약간 부금으로 쓰려고.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3년 전에 샀거든요. 이게 아마 2017년 6월 뭐 여름에 나왔을 거고 제가 아마 여름에 일본에 가서 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거의 LP 산 거 뜯어본 게 거의 없거든요. 처음 뜯어보는데 네, 부둥, 과연 이러면서 막 듣기네요. 이렇게만 하면 되나? 이것이 이게 이제 20주년 막 리마스터링이랑 이제 비사이드랑 뭐 미공개곡도 있고 막 그런 건데요. 사실 미공개곡은 안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저도 중학생쯤에 락 음악을 좋아하게 되면서 그냥 무슨 밴드만 찾아 들으면 국내 밴드든 뭐 해외든 영향을 받은 팀 뭐 이런 거에 라디오에드는 빠지지 않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제가 어릴 때도 네, 그래서 좀 약간 다 알 줄 알았어요. 반응이 좀 제 생각과 다른 게 옛날 사람이 된 것 같은데. 맞아요, 우주명관이에요. 방금 들어오신 분, 이게 뭐냐는 게 뭘 물어보시는 거죠? 그쵸, 방송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이거. 팔면 또 죄송합니다. 일본, 이거 아마 일본에 그냥 그, 어디였을까? 도쿄였던 것 같아요. 도쿄에 아마 디스크 유니온 어디 지점 이었을 건데 어디 지점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일단은 저도 처음 뜯어보는 거라 보여드릴까요? 사람들이 클티 라방에 기대하고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없네요. 판이 두 개가 들어있을 거라 지금 이런 소질이 없어가지고. 짜잔. 봐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간지나네요. 네. 어쨌든 이것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들으면서 다른 이야기들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곡 나오면 이야기도 해드리고 그럴게요. 아, 뭘 개봉하냐면 라디오헤드 그 오케이 컴퓨터라는 앨범의 20주년 리마스터링 LP를 네, 한정 LP를 제가 가져와서 네, 개봉을 해봤어요. 제 딴에 열심히 준비한 건데 약간 재미가 없게 한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네요. 일본에 얼마나 살았냐고요? 일본에 안 살았습니다. 그냥 일본에 여행을 많이 다녔었고 일본에 LP 사러 자주 갔었어요.
주변에 라디오헤드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안 돼. 라디오헤드 좋아하는 가수분인데 주변에 없다. 네. 갑자기 무슨 라디오헤드 뭐라고 해야 되지? 영업방송같이 돼버렸는데 저는 사실 좀 되게 당연히 그거 뭐랄까 레전드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아무도 모르니까 영업하게 돼버렸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디오헤드 최애곡은 너무 많고 앨범으로 설명드리자면 지금 오늘 가져온 오케이 컴퓨터보다는 파블로원이나 더 벤즈 같은 걸 좋아하긴 해요. 제일 좋아하는 건 네, 최애곡이라 Anyone Can Play Guitar 이런 거. J-POP도 알려달라고요? J-POP도 좋아하는 게 정말 많아서 혹시 이거 A면부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번 주부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얼굴이 자꾸 안 보이는군요. 제가 자꾸 이게 이렇게 맞아요. 일본 못 가서 슬프죠. 일본 가면 재밌는데. 아, 최애 밴드 라디오 밴드 분들도 많으시구나. 불터치요. 감사합니다. 뭐가, 아, 제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뜯는 게 좀 재밌었네요. 펜트하우스 안 봐요. 한국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 한국 드라마 뭐 봤더라, 최근에? 기억이 안 나네. 제가 뭐 뭔지 아시는 분? 사운드 좋아요? 와, 그쵸. 오케이 컴퓨터 진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네,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앨범입니다. 펜트하우스 제가 글쎄요. 집에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아 맞다, 무공교사 안드님 봤어요. 이분 왜 이렇게 잘 아시죠? 최애 밴드요. 아 이거 또 얘기하면 너무 긴데 최애 밴드. 일단 지금 브리펀 얘기가 나서 그런데 좀 유명한 밴드 위주로 얘기하자면 뭐 저는 유명한 것 중에서 아 그 저번에 유튜브 그 방송할 때도 물어봐주셨는데 오아시스 파냐 블러파 있냐 했었는데 저 완전 블러파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있지 롱킹스라는 영국 밴드도 있는데 엄청 좋아하고 뭐 라스나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여기가 저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이걸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그 자양동에 있는 바이널샵 스튜디오인데요. 저랑 엄청 친한 고향 오빠분이 운영하고 계신데 매번 저를 도와주시는 겸 여러 가지 베타 테스트를 위하는 겸 여러분과의 이제 만남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있는데요. 어렵네요. 이제 대화도 하고 카메라도 봐야 돼요. 광고를 통해서 저를 알게 되셨다고요. 감사합니다. 광고 무슨 효과가 있, 무슨 보람이 있네요. 버즈는 뭐지? 얼마 통역크 내한이 얼마 전인가요? 아니요, 근데 가진 않았습니다. 꽤 된 것 같은데 통역크 단독 공연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 오아시스파 울지 마세요. 오아시스도 당연히 많이 들었어요. 끝나면 팬미팅이요? 글쎄요, 팬미팅. 네, 공연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공연이고 팬미팅 아닐까요? 영화 취향도 궁금하시다고요. 영화 취향도 다 좋아하는데. 영화 최근에 또 뭐 봤지? 왜 이렇게 답변을 못할까요? 메탈 좋아하지 않나요?
솔직하게 메타는 잘 못 들어요. 근데 가끔 되게 이제 가끔 좀 꽂히는 팀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약간 전문용어로 보는데 하드코어 메탈이나 이런 거 중에서 이제 가끔 되게 좀 세련되거나 뭔가 엄청 팝적인 걸 하시는 분도 있을 때 열심히 듣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아, 좋아한다고 말하기까지는 라디오헤드 노래 지금 이번 트랙을 듣고 계신 여백 이거 다음이 아마 파란을 남기게 되시네. 사랑의 달인 들어보셔서 아시죠? 사랑의 달인에 기타 리프가 딴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사랑의 달인 안 들어도 아시는 분들은 뭔 얘기하는지 알 것 같아요. 드디어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해서 제가 이 노래를 핑크 플로이드도 좋아하시겠죠? 근데 사실 핑크 플로이드는 저한테 조금 모른데요. 근데 많이 들었습니다. 엄청 옛날에는 제가 약간 고등학생, 중학생 때는 어디 나와 있는 100대 명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알고 싶은 그 약간 지적 욕구가 커가지고 네. 핑크 플로이드도 이렇게 열심히 듣고 사랑의 달인은 어떤 느낌을 겨냥한 노래냐고요? 사랑의 달인은 저번에 유튜브 방송 때도 사랑의 달인 막 곡 쓸 때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근데 좀 작곡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때 썼었어요. 그때는 아마 그 곡을 좀 활기차고 되게 막 명랑한 곡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답적인 곡을 만들고 싶다 했던 것 같은데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제가 원한 방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라디오에도 팬방 같아졌죠. 제 노래 설명이요. 근데 이게 약간 제가 또 어디 딴 데서도 제 노래 설명하고 막 라이브 실제로 공연할 때도 하고 저번 이제 유튜브 라방에서도 하고 하니까 자꾸 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이런 걸 못 견디는 성격이에요. 앨범 계획이요? 저 앨범 내는 계획 없으신가요? 너무 하고 싶어요. 이 말씀은 피지컬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제가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굿즈라든지 이런 것들 계획은 생각은 하는데요. 혼자 하다 보니까 거의 앨범 작업 마무리에만 가도 약간 탈진 상태가 돼서 그 이외의 것들을 생각하기 싫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2월 달에 앨범이 나올 거예요. 그때는 꼭 더 힘을 내서 다른 것들도 기회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파라노이드 안드로이드 노래방에서 부르면 당연히 친구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네. 어쨌든 그 사랑의 달인 보면 파라노이드 안드로이드 노래방에서 나옵니다. 그게 국내의 노래들을 선택을 하니까 약간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이래가지고 감독이 막 딴 거 없어 막 이래서 거기서 갑자기 급 생각나서 아 야 그거 하자 해가지고 이 노래를 이제 무한반복 틀어놓고 계속 촬영을 했었어요. 막 그 립스틱 막 이렇게 뭉개감을 사가지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TMI 새해다짐 올해 음악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끝나면은 공연하고 싶고 그렇네요. 잔머리 감사합니다. 저 노래방에서 뭐 부르냐고요? 저 아이돌 SM 아이돌 보아 노래 많이 부르고 아 저 코노도 좀 코노도 좀 한때 열심히 가려고 했는데 오 뮤직뱅크에 나왔네. 주변에 알아보는 분 없어요. 전혀 한 번도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와 노래 제가 멍석 깔아주면 진짜 못해서
한 소절이요? 아! 진짜 못하다. 음악을 꺼주시네요. 아, 뭐 부르지? 뭐 부르지? 저 진짜 이런 거 못하는데. 보아 노래. 노래방에서 제일 많이 부른 보아 노래는 아무래도 초등학교 때 생각나는데, 아, 가사가 뭐였더라? 어메이징 키스를 한 소절 한 소절 부르는데 내 자신이 이렇게 막 이렇게 몸을 베베 꼬는 게 견딜 수가 없어요. 어메이징 키스. 어둠 속에 가려진 그 빛이 밝히는 곳에 나나나나나. 너무, 저는 이렇게 막 즉흥적으로 못하고 이렇게 난리를 쳐야 하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아틀란티스 소녀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나? 보아 초등학생 때 진짜 보아를 좋아했어요. 초 5, 6, 6학년 막 이럴 때 보아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보아 선배님께서 이제 그 한창 일본 활동을 이제 막 하시고 엄청 오랜만에 아틀란티스 소녀로 그 컴백을 한국에 하셔가지고 그때 진짜 중1이었어요. 진짜 세상 찌질하면 끝이었는데 그때 저가 부산에 살았는데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이었나? 거기서 이제 축구 오프닝 그 초대 가수로 오셔가지고 그 축구 표 막 해가지고 같이 친구랑 갔던 기억이 나네요. 더 너무 멋있었고 너무 좋았던 기억. 아마 그때 중학생 1학년이니까 뭔가 좋아하는 가수를 보러 간 게 엄청 잘 없던 처음이었으려나? 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보아 선배님. 네, 춤은 제가 진짜 수치풀이라. 네. 중1 때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중1 때 내가 어땠지? 중1 때부터 가요도 이제 들으면서 음악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쵸. 부산 사람이랍니다. 부산서, 저는 남이 옆에서 부산 사투리 쓰면 같이 따라가요. 근데 지금 저 혼자 말하고 이러니까 좀. 블루베리 스무디? 아, 부산 스타일로 블루베리 스무디. 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럼 이제 마저 또 계속 라디오에드를 들어야 하나. 제가, 그리고 뭐. 네, 라디오에드 노래 조금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또 축 처지긴 하네요. 이거, 오늘 일단 옷이 너무 예뻐가지고, 네. 이거 사실은 이 옷이랑, 다른 그 후보도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커트 코베인이 그려져 있는 거였는데 고민하다가 사실 너바나 그 LP도 가져왔는데 그걸 틀어야 될 것 같아요. 부산 맛집이요? 저도 부산 맛집 모른 지 좀 오래됐는데 제가 부산에 살면서도 부산에 많이 안 돌아다녔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서울에서 친한 언니가 왔는데 그 언니가 부산 막 여행하자 해서 그 언니랑 같이 돌아다니다가 제가 부산에 더 반해가지고 부산에 이런 곳이 있었단 말이야? 하면서 다녔는데 그때 그 냉채족발 처음 먹어봤고요. 그게 20대 한 중반의 일이었어요. 네, 20대 중반에 부산 대주짓 냉채족발을 처음 먹고 아 진짜 맛있구나. 네, 냉채족발 가면 꼭 드셔보세요. 남포동에 있는 냉채족발.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부산의 자랑, 지금은 부산의 자랑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설빙이 엄청 핫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부산 사람인데 부산에 설빙이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남포동이 거기도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랑 같이 남포동 설빙 앞에서 줄 서서 먹고 너무 맛있어서 세상에 이런 음식이 다 있나 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MP3는 제가 뭘 썼겠나요? 저 MP3는 그거 썼죠, 당연히. 그때 당시에는 그 아이팟. 그 이제 플라스틱 아이팟이 끝나고 그게 진짜 찐 갔는데 그건 제가 너무 어렸을 때고요. 제가 이제 중학생쯤 됐을 때는 이제 메탈릭한 아이폰 나왔는데 그게 아이팟이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약간 아이리버 이런 애들보다 좀 비쌌는데 이제 엄마랑 딜을 했죠. 전교 몇 등 안에 들면 사는 것으로 공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드웨이드 얘기는 그만해야겠지만 그 옷 정보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그 오늘 옷을 협찬해주신 그 브랜드가 지금 이거 라디오에드 조니 그린우드 말고도 뭔가 락의 어떤 거장들, 레전드들을 이제 테마로 해서 옷을 이제 네,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려드리지? 불러드리면 조금 받아 적으시나요? 8D386G라는 브랜드인데 진짜 예쁜 거 많더라고요. 커트 코베인 스웨터를 사실 입고 오려고 하다가 바꿨는데 방송으로는 조금 전달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받아 적지 마세요. 제가 방송 끝나고 스토리로 한번 태그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CD 플레이어 썼어요, 저. 원래는 CD를 구워서 썼고 이제 CD를 뽑는 게 이제 조금 이제 올드한 일이 되면서 중학생이었나? 고2 정도였나? 이제 엄마랑 이제 협상을 했죠. 성적을 얼마나 올리면 이제 사준다 이런 걸로. 아이팟이 아니구나. 아이팟 맞나? 아, 왜 이렇게 헷갈리지? 네. 공부 잘했냐고요? 글쎄요. 공부 잘한... 중학교 때는 좀 보통이었던 것 같고요. 잘하는 사람 앞에서 잘한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못하는 애들 앞에서는 좀 잘한다고 잘난 척할 수 있는 좀... 고등학교 때 중학교 공부를 못해서 엄청 잘하는 느낌이었어요. 등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 제가 어쩌고 중얼중얼 해드렸는데 프라이팬 CD 굽는 거 뭔지 모르시나요 여러분? 옛날에는 CD 테이프 녹음하는 것도 모르시려나요 요즘 분들은? 어쨌든 CD에 노래를 이제 넣어서 할 수 있는데 우리 생각처럼 뭔가 드래그해서 노래가 착 플레이 되진 않았어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했는데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그런 걸 하려고 컴퓨터 열심히 했었죠. 전교 몇 등 했냐고요? 10등 안에 들어본 것 같아요. 뭔가 다 이제 스토리가 있긴 한데 입으면 어떤 기분이냐고요? 이런 거 입는 거 뭔가 그러면은 제 음악을 또 좀 더 해드리기 위해서 곡을 좀 바꿔볼까요? 제가 EP를 또 들고 와가지고 영향받은 아티스트 많이 물어봐주셔서 그 음악 듣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음악 얘기하면 좋아하는데 이거는 야노아 킴포라는 이번에 퓨전 뭐라고 해야 되지? 싱어송라이터예요. 엄청 좋아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냥 살짝 들으면서 가볼게요. 왜냐면 약간 라이브 계속 듣고 있으니까 너무 분위기가 처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분은 조금 귀여운 천재랄까. 야노아키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엄청 포뇨 성우셨을걸요? 포뇨도 성우하셨고 사카모토 류이치를 아시나요? 그 류이치 사카모토의 전 부인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혼자 또 너무 구구절절 할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제가 인스타 예전 피드에 보면은 엄청 영업한 적 있어요. 야누아키코에 대해서. 그 예전에 이제 인스타 질문 받았을 때도 영향받은 아티스트 이런 거 물어봐 주시는데 제가 영향을 받았다고까지는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면 되게 음악 천재여서 막 10대 때부터 막 퓨전에 막 70년대 데뷔를 하셨는데 막 하여튼 날라다녔어요. 막 엄청 미국에 막 잘 나가는 막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펑크 세션들이랑도 막 작업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제가 굳이 음악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그분의 엄청 네, 좋은 앨범 중에 하나라서 이것도 틀어볼게요. 이거는 아마 중고였을 거예요. 중고 앨범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도 사고 플레이는 처음에 사서 혹시 YMO 아시나요, 여러분? YMO라고 엄청 옐로우 매직 오케스트라라는 되게 유명한 일본의 그 또 80년대 어떤 그 밴드 사람들이 같이 이제 세션이랑 프로듀싱을 해가지고 그게 사진도 있네요. 저 오늘 처음 봤어요, 지금. 어쨌든 아 이거는 중고라서 과감하게 뜯어버렸어요. 네, 아껴두면 뭐 하겠어요. 일단 이거 못 읽은 그걸 좀 읽어볼게요. 댓글을 엄청 공부 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 그거 있었어요. 노래를 들으면서 음악하는 걸 좋아했어요. 야누아키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구나. 와이에모 좋죠. 와이에모도 한국에서 뭐 있으려나? 안 좋은 공부법. 근데 저는 약간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음악을 듣고 앨범을 하나 듣고 그 앨범이 끝난지도 모를 정도로 내가 집중을 했으면 아, 내가 되게 집중해서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베스트 J-POP 5개. 아, 어떻게 정하지? 베스트 J-POP.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시면 진짜 오래 버퍼링이 걸리는데 베스트 J-POP이라 베스트 J-POP 제가 좀 생각해볼게요. 죄송해요. 저는 이과고요. 라이브 까먹고 안 들어오신 분 용서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상형 물어보주시네요. 이상형이요. 저 이상형. 이 사람 말하면 좀 욕먹을 것 같은데 이상형은 잘생긴 사람. 뭐 당연히 근데 네, 성격도 잘 맞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저랑 재밌는 사람, 편한 사람. 너무 뻔하다. 제가 대답하면서도 제 자신이 너무 싫네요. 어떻게 이렇게 재밌는 질문에 이거밖에 대답을 못하는지. 영현 리치. 영앤 리치는 제가 하고 싶은데 자효이님 고마워요. 저를 잘 아시네요. 최근 들은 것 중에서 베스트 J-POP 하이고요. 그걸로 하면은 파이브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제가 저번에 그 뭐지 스토리에도 올렸는데 놀라비치의 그 죄송해요. 노래를 좋아한다면서 제목을 모르겠네요. 일단 그것도 나중에 생각해야겠어요.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못하겠네.
마시는 거예요. 와인잔. 파이프 물이에요, 그냥. 근데 네, 멀티가 너무 안 되네요. 이상한 질문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잔든 건 되나요? 잔든 티. 당신의 눈동자에 취했어. 널바리치 감사합니다. 그쵸, 그 노래 정말 좋죠. 그 노래 제목도 찾아주세요. 제가 최근에 꽂혀가지고 그거랑 요즘에 제가 부업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일본 음악을 진짜 많이 듣고 있어서 지금 그래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일본 음악을 약간 셀렉하는 그런 일을 부업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막 나온 거 중에서 시샤모의 닌겐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인간이라는 곡이고요. 일본 음악을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한자나 이런 거에 되게 어두워서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노래가 생각났는데 한자 그림만 생각나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 그 유튜브에 뜨면 내가 클릭을 할 수 있으나 남에게 소개할 수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시럽이요? 시럽 좋아해요. 근데 시럽이랑 좀 비슷하게 스키샤 좋아하고 그 스키샤랑 같이 작업했던 그 키키비비 릴리라는 뮤지션도 엄청 좋아해요. 이렇게 하나 생각하니까 이제 계속 떠오르는구나. 특급 보이프렌드 이후로 그닥까지 4년이 걸렸냐고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특급 보이프렌드랑 상처가 반짝반짝을 같이 작업을 했었고요. 이제 그걸 이제 차례차례 내고 그 이후에 그곳에 다아조랑 아직 공개 안 된 어떤 한 곡과 그 신야의 자전거 세 곡을 한 번에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고 이제 신야의 자전거 먼저 발매를 하고 그곳에 다아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앨범 작년 2월에 이제 싱글을 내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앨범에 대한 조금 기획을 이 중간에 어그러진 거죠. 그래서 아직 작업해놓고 못 들려드린 곡도 두 개가 있고 그래요. 왜 4년이 걸렸냐면 저도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놀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2019년부터 이제 열심히 해봐야지 해서 이제 작업도 열심히 하고 그때 녹음도 엄청 이제 핑크무비 같은 경우에 그때 다 마무리를 지어놨는데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제대로 발매를 하려니까 또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시샤모 느낌. 지금 노래요? 지금 노래 야노 아키코예요. 지금 이 노래 말씀하시는 거 맞나? 뽕뽕뽕이라는 제목의 르페티 뽕뽕일 거예요. 그 뭔가 불어 제목이 있는데 저번에 막 올려주신 거 8 on the map yet 맞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좋아요. 질썩질썩하네. 심야의 자전거 저도 좋아해요. 이 앨범이 정말 좋아요. 고왕이 이제 기다요. 밥이 다 됐어요 라는 앨범인데요. 뿅뿅거리는 소리가 잘 들리나봐요. 네. 아 맞아, 저도 준비한 거 있는데 너무 의식의 흐름으로 얘기해드리려고 보니까 제가 저번에 유튜브 방송하면서 그때 이제 올해가 아니죠, 이제 작년이죠. 이번에 사랑의 달인 작업을 하면서 이제 데모가 있는데 그때 이제 사운드클라우드에 2010년에 올렸던 거랑 비교하면서 들어보자 해놓고 제가 엉뚱한 파일을 들여가지고 올해 버전을 못, 자꾸 올해라고 하네요. 2020년 버전을 못 들었는데 오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달인 데모 버전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마저 질문 들어온 것 좀 답변을 하고 들려드릴까요? 극단적인 분 있어요. 언니 노래보다 좋은 건 없어요. 무조건이지 마세요. 한 소거머니 있어요. 저의 글씨를 예쁘게 써주신 분. 어제 잡이 너무 많아서 팬분의 라방에 들어갔다가. 머리 잘 어울리나요? 이게 포인트를 처음 해봐가지고. 네, 그럼 일단 네, 그거 들려드릴게요. 사랑의 달인 제가 편곡한 건데 많이 허접해도 여러분 저를 좋아한다는 저를 좋아하시면 재밌게 들으실 수 있어요. 같이 들어봐요. 저도 간만에 들어보거든요. 네, 헤드폰으로 나눠드릴게요.
로직에 있는 기타예요. 뭐더라? 중학교 친구가 들어와서 차돌이라고 불러주고. 베이스요? 네, 베이스. 그게 다 제가 한 거긴 해요. 근데. 하나하나 들으면 되게 그렇답니다. 네, 잘 봐주셔서 감사해. 그리고 근데 제가 그 인스타 방송을 처음에 봐가지고 사실 노래 한 곡도 남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좀 돼서 혹시 방송이 그냥 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방송이 꺼지면 다시 바로 켤 테니까요. 들어와 주세요. 네, 로직 쓰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 진짜 이런 거 못하는데 저 시퀀서 잘 못 써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연주자분들을 네, 연주자분들에게 할까 이제 얘기를 잘하면 되죠. 네, 이게 그 시간이 지나면은 꺼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어 버전요?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합니다. 제가 일본어를 좀 잘할 것 같나 봐요. 근데 일본어, 사랑의 달인 일본어 번역을 해서 지금 넘겼어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일본어 자막이랑 영어 자막도 올렸거든요. 네, 외국인 분들도 좀 도와주셨으면 해가지고. 아, 인스타 업데이트 돼서 시간 제한이 없어졌어요? 아, 정말인가요? 다행이네요. 뭔가 노래부터 해서 뮤비나 패션 같은 게 90년대 틱한 걸 의도한 것 같던데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뭐 맞다면 맞는 얘긴데요. 90년대랑 2000년대를 막 해야지 하고 의도라기보다는 제 자신이 노래를 만들거나 그때의 것들을 너무 좋아하고 이제 살았던 사람이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고 이제 뮤직비디오 감독이나 이제 의상 스타일리스트 팀이라든지 그런 분들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엄청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언니 무슨 아티스트 제일 좋아하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까 뭐 오늘 너무 많이 얘기했던 라디오부터 해서 야노아키코도 진짜 좋아하고요. 무슨 아티스트라고 해야 될까? 요즘 제일 제가 음악을 할 때 직접적으로 좋아하는 아티스트라고 하면은 트리콧이나 아카이코엔 같은 밴드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 많이 해주시는 시나링고 당연히 좋아하고 예, 엄청 좋아하고 뭐 또 아이돌 중에서 샤이니 좋아하고요. 아까 말한 뭐 보아 선배님 하여튼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데 재미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저는 막 어떤 아티스트가 너무 좋아 가물가는 것보다 좀 앨범별로 듣는 걸 좋아해서 그 사람이 뭔가 변화해가는 것도 아티스트가 변화해가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지 않나요? 저랑 음악 얘기하면 좀 재미없을 거예요. 저 약간 친구들이랑 그런 스타일인 거 있죠. 이제 이 친구가 나의 음악 추천을 좀 좋아해준다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 그 이제 유튜브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놔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 근데 그래서 자제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특히나 자제해야 될 것 같아요. 제이의 보아. 저희 초등학교 때 다 제이의 보아였습니다. 인생영화? 인생영화 자꾸 물어봐 주시네요. 제 인생영화는 그거 같아요. 바로 생각나는 건 인생은 아름다워. 엄청 어릴 때 봤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뮤비가 미쳤죠. 네. 뮤비 감독 아미노산을 찬양. 아린? 아린 언니가 이름 불러줄게요. 아까 LP 보여준 앨범은 야노아키코의 고왕이 데키타요 라는 앨범입니다. 그거랑 라디오헤드 오케이 컴퓨터. 아카이코의 오렌지 최근 곡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아픈 마지막 싱글. 그 싱글이 아카이코의 마지막 싱글 제 생일에 나왔답니다. 지금 재밌나요?
그쵸. 다음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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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하게 한번 라이브 방송을 해볼게요. 최근 본 영화 뭐 있지? 최근에 아 맞아 최근에 해리포터 봤어요. 최근에 해리포터 여러분 다 보시지 않았나요? 근데 해리포터 다시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라디오 이야기, 헤드 이야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이 조니 그린우드가 브리즌에 나와요. 아시나요 여러분? 제가 펄프라는 밴드의 자비스 코커도 되게 좋아하고 약간 뭐랄까 자비스 코커는 좀 하여튼 네 그 뭐라고 하지? 무도회에서 노래하는 밴드로 나와요. 그리고 일본 가면 아이돌 해야 돼서 안 된대. 고양이를 빌려드립니다. 한번 볼게요. 고양이가 된다면 같은 제목이네요. 데리스파이스 좋으셨구나. 좀 제대로 연습 이제 제대로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때 좀 너무 죄송했어요. 너무 네. 저 호그와트 가면요. 맞아요. 이거 해봤습니다. 호그와트 저 어디냐면은 제가 봤을 때 저는 레번클로예요. 일단은 저는 약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 약간 둘리 보면은 둘리 편을 안 들게 되고 어른이 되면 고길동 편을 들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저는 그 그리핀도르 그 세 명이 너무 참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너무 특혜를 많이 받고 너무 적폐 받고 해리포터 팬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후풀푸프는 좀 제 후불푸프도 좀 비슷하긴 한데 좀 저한테는 제가 그렇게 착하진 않아서 저는 레버클로일 것 같아요. 네, 좀 보면 맨날 해리만 완전 그 뭐라고 하지? 되게 특별 대우 받고 걔네들 막 교칙 다 어겨놓고 마지막에 뭐 했다고 특별 점수 겁나 주잖아요. 다른 애들 얼마나 박탈감 느끼는지 말을 잘 들었을 뿐인데 말 안 듣는 애들이 막 점수 다 가져가고 신선한 의견인가요? 네, 슬리데리는 그거에 비해서 뭔가 더 얌전하지 않았나. 적페리부터 옵니다. 그니까요. 맨날 그리핀도르만 점수 커지고 막 그 뭐냐 맥고나걸 교수도 맨날 자기가 거기 출신이라고 덤블도어도 그렇고 근데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운영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점수를 교수들이 지만대로 줘. 또 약간 혼자 흥분해서 말해버렸네요. 3대1은 아니에요. 저는 레버클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간 직접적인 어떤 실명도 거론이 되는군요. 핫해진다 사람들이. 누런필터에서 누런필터는 그럴까요? 어쨌든 최근에 본 영화 얘기를 하다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시샤모의 아타시모. 시샤모의 아타시모 들어봤을 것 같은데 사실 시샤모는 그렇게 열심히 안 들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시샤모는 이런 비유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오아시스파예요. 되게 네,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시샤모는 약간 체크하는 수준이고 저는 좀 자극적인 거, 블러 같은 거 좀 재밌는 거 좋아하거든요. 엄청 막 디테일 많고 막 의도 숨겨진 의미가 있고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어쨌든 시샤모의 아타시모 아시타모 아타시모랑 아시타모 완전 다른 의미죠. 네, 꼭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도 이제 마저 해야죠. 아까 뿅뿅 노래가 히토리다케일 거예요. 그냥 지금 LP를 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앨범에 순서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한번 태그를 이렇게 올려드려야겠네요. 국내 밴드들 중에서는 어떤 밴드 좋아하시나요?
있다고 물어주셨는데, 근데 저 어릴 때 얘기를 좀 하자면, 어릴 때 진짜 많이 좋아했던 밴드는 넬이었어요. 넬 좋아하면서 라디오에도 좋아한 거예요. 넬의 김종환 씨가 막, 그러니까 저 너무 어렸는데,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듣는 음악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거기 이제 추천 뮤지션 막 이런 거에 비오 라디오에 딱 돼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이 엄청 영향력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뭐 넬도 좀 좋아했었고, 많이 좋아했었죠, 넬은 중학생 때. 그러고, 뭐 남들 듣는 거 많이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근래 밴드라 요즘에. 근데 분명히 있는데 이게 항상 여기 앞에 와서 왜 기억이 안 나고, 나중에 가서, 아, 그 얘기할 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FT 아일랜드. 싱어게임 보지 않습니다. 아, 싱어게임 봤었다. 고향에 내려가면 부모님이나 이제 가족들이 볼 때 봐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국내 밴드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시잼이요? 시잼 음악을 잘 안 들어봤어요. 시잼이 약간 래퍼 아니세요? 저 힙합은 그거 요즘에 저 그분 많이 좋아해서 들었어요. 제이클래프라고 아시는지. 청개구리를 아시나요? 넬 노래 중에 뭐 좋아하세요? 그 넬 뭐라고 해야 되지? 3, 4집이라고 해야 되나? 메이저 1, 2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 두 앨범을 제일 좋아하고요. 아, 그 땡큐가 들어있는 앨범이 정말 좋아요. 거기 있는 제목이 뭐더라? 미아? 뭐 백색의 성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할 말 없어. 자꾸 노래 시키시네. 혁우랑 장어를 좋아하시는 분 계시네. 여러분의 취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벌써 두 번 가까이면 안 되죠. 벌써 저를 파악하셨네요. 아, 또 노래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 내 노래는 좀 가사를 보고 하거나 할게요. 넘버걸 제거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저는 일본어를 잘 몰라서 넘버걸도 많이 들었는데 그런 속사정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좋은 일 아닌가요? 딴 이야기가 딴 일이 있는 건가? 일단 재결합 한번 보러 갈 수 있으니까 투명인간을 한번 보고 싶네요. 아, 유니콘 밴드 알겠습니다. 갑자기 오늘 좋아서 라방까지 들어와 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인연인 것 같아요. 내일 노래 뭘 부를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노래를 부르는 게 좋겠죠? 기억도 안 돼, 지금. 아, 네, 잘 부를 수 있으려나? 너무 옛날에 가서. 길을 지나는 어떤 낯선이의 모습 속에도 바람을 타고 쓸쓸히 춤추는 전화기 위에도 뺨이 스치는 어느 저녁의 그 공기 속에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에 네가 있어 그래 어떤가요 그댄 어떤가요 그댄 당신도 나와 같나요 어떤가요 그댄 지금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이 참 무섭네요. 진짜 이 노래 들은 지 오래된 것 같은데 불러지네요. 멜로디가 기억이 나네요. 크리스탈티의 플레이리스트
제가 요즘 플레이리스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힘듭니다. 진짜로 일로 하고 있어요. 일로써. 제 일필하든지 굿즈 계획 지금 말씀드린 단계는 아닌데 정말로 항상 생각하고 있고 진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와, 피터팬은 죽었다 아시는 이런 분들 저랑 비슷한 중2 시절을 보내신 것 같네요. 아, 내일 노래 말씀 많이 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종환 어디야? 진짜 너무 웃기지 않다. 종환, 갑자기 가만히 계시던 김종환 선배님을. 네. 네. 그리고, 노래를 부른 김에, 아, 시간이 진짜 많이 됐네요. 이제 라이브로 들려드릴 곡을 한 곡 더 준비했는데, 일단 그 곡을 불러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귀가 반짝반짝 거리고 있는데 상처가 반짝반짝을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넌 지금 내가 평범한 이상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너에게만 보여줄 수 없을 뿐이야. 언젠가 생각 없이 그냥 보냈던 메시지 그렇지만 너무 가슴에 남아 버려 하루 종일 내 방에 들여줄 사람을 찾는 게 인생의 목표니 다녔는데 좋아져 버린 걸까 정말 모르겠어. 하지만 네가 사는 방에 계속 있고 싶어. 전에 본 적 있던 사랑에 빠진 그 눈빛을 이젠 더 이상 나에게 더 볼 수 없어. 너 왜 날 밤이 바라는 것을 순수하게
해요. 제가 노래를 하다가 저 혼자 방금이 꺼진 줄 알고 부르다 말아버렸는데 제가 잘못한 거죠 지금.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도 이렇게 박수 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상처가 반짝반짝을 또 들려드리고 싶은 날이라. 아 근데 노래를 처음 하다가 이상하게 해버렸네요. 네, 방송이 끝난 줄 알고 이게 네 제가 모니터 하던 데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좋으셨구나, 다행입니다. 네, 다음 라방 기대해주세요. 이제 슬슬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아, 할머니 울고 계세요? 할머니 눈물 닦아드리세요. 이 노래 알고 계셨던 분들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이 노래 나온 지 너무 오래됐었고. 인스타 보도 왔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이야기 나누다가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앵콜이요? 진짜 앵콜 준비 안 했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트윈테일이요? 혹시 이분 다음 라이브 이분 요리아키호님? 이분 그분이세요? 아 오늘도 제 그 유튜브 리플에다가 트윈테일 해달라는 리플이 아까 오늘 달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봤지만 제가 이거 포니테일 한 번도 안 해봐서 포니테일 해봤습니다. 어, 지금 방금 들어오신 분 혼나셔야겠네. 제가 8시라 그랬는데 저도 늦었지만요. 짱구야? 왜 짱구지? 아, 맞아. 아, 네, 맞아. 다 다음 주 월요일 라디오에 나와요. 공지하겠습니다. 아, 정신이 없어. 여러분 제가 1월 10일에 네 라디오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인스타로 그 스토리로 제가 또 홍보할 테니 알아서 많이 찾아 들어주세요. 아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네요. 아, 네 공지해드릴게요. 제가 멀티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섭외를 당해놓고도 기억을 못하는 바보 같은 사람. 아, 그럼 저희, 예. 달려가는 여성실. 어, 맞아. 여기 매드헤터 영호님께서 네, 주최해주시는 건데, 마포 FM의 인디음악 전문방송, 스틸 얼라이브. 에 나옵니다 여러분. 네 사투리 많이 올릴게요. 보이는 라디오는 아닌 것 같던데. 보라에어가 뭔 말이지? 1월 11일입니다. 아 보라가 보이는 라디오구나. 아. 힘드네요. 인터넷 세상 팔기 힘드네요. 달려가는 여성시대. 네, 마포 FM. 네, 봐주시고요. 아,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한다고 하네요. 자기가 나가는 방송, 자기 라방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저. 이게 바로 저랍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 그쵸 지금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보라 여러분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세요. 보이는 라디오래요. 아, 속달님 줄어드는 사람들이 잘못된 건가.
벌써 10시가 다 돼가네. 여러분 내일 출근 준비 하시나요? 이런 걸 여쭤봐도 되나? 네, 어쨌든 방송 재밌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또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런 비슷한 거 기획을 하게 되면 계속 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앨범도 작업하고 있고요. 2월 달에 나올 거니까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월요일 내일 월요일 맞죠? 네. 아, 너는 금지어를 말했다고. 죄송해요. 아, 죄인 된 것 같네. 아, 내일 일요일이에요? 네, 3화 방송 또 다 3화 방송 한 시간. 저 너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제가 휩쓸려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의 달인 많이 스밍 해주시고요. 네, 앞으로 우리 출근이란 말 안 하기로 해요. 공연장에서 봤으면 좋겠는데 당장에는 할 수 있는 경로로 만나 뵙도록 하고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탈티였습니다. 안녕.